네, 우측에 구렛나루 살포시 한번 수분 조정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22mm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기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테크닉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볼륨 매직기로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또 좌측. 네, 좌측에 구렛나루입니다. 자, 여기도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게 연출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볼륨 매직기로 한다면 제가 원하는 컬만큼 얻어낼 수가 없어요. 22mm입니다. 22mm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예, 시컬 펌 들어가겠습니다. 두 파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자, 22mm 밑에 일단 밑에 한 단 네이프는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측 파팅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하니까 쭉 올라오시죠.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제가 시컬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끝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이렇게 피카의 봉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벌써 건조됐네요. 자, 내 앞으로 다녔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세 번째 판넬 근데 마지막이죠. 자, 피카는 시컬펌을 해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서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네, 자연스러운 시컬을 원하셨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 네. 자, 다 됐습니다. 자,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이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예, 어떠세요? 예, 시컬이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자,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사이드 뱅으로 해가지고 네, 와인딩 해놨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냥 예쁘게 나왔어요. 네, 이쪽도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뱅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컬이에요. 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되게 예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